자, 지금 여기에 세덤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런데 자, 이 세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약간 진한 녹색이라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 종류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요걸 좀더 이쁘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. 좀더 라이트한 그린이기 때문에 처음에 봤을 때는 훨씬 더 예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더 예쁘기는 한데요. 여러분들이 댁에서 키울 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하니까 좀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. 요거는 잎이 좀더 통통한 느낌이고 잎이 좀 자꾸 두껍다라는 생각이 드시고요. 그리고 잎과 잎 사이에 마디 간격이 굉장히 짧죠. 요런 것들은 햇볕을 굉장히 충분히 많이 보고 자란 식물이고, 요거는 좀 약간 길게 우짜란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? 요거는 이것보다는 햇볕의 양이 좀더 적게 보고 자란 식물입니다. 가정에 키우실 때는 이것보다는 이걸 가지고 가서 키우시는 게 훨씬 더 튼튼하게 키우실 수가 있겠죠. 식물을 내가 잘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처음 선택할 때 굉장히 건강한 식물을 선택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더 오랫동안 예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한 가지 약간의 팁이라면 팁이겠죠? 자, 식물을 구경하신 다음에 다시 내려놓으실 때 이렇게 함부로 내려두시면 옆에 있는 식물 가지들이 부딪혀서 손상을 입게 되니까요. 항상 식물을 빼거나 아니면 제자리로 잡을 때는 이렇게 식물을 살짝 만져서 내려놓는 그런 센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